그러니까 결혼하지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저랑 결혼 못 한다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전 동양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동양 사람 말하는 거 맞죠? 한국 사람이라면 Dude. How are you even gonna tell her? I mean, have you rehearsed this? Yeah. I'm just gonna tell her. Hunjia, it's me, Tim. You should probably all be with those green. This one to the bench? Come on. Holy shit. 이미 가까워진 것 같은데 통성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현주예요. Taehyu라고 합니다. 아, 네. 어, sis, 오랜만이야. 오, 현주. 와, 진짜 세상 좁다. 팀은 잘 지내? 팀. 팀 요즘 많이 안 좋아. 아, 그래. 어. 혹시 팀이랑 연락되면 아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예. 패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어, 그래. 잘 가. 듀드. 안녕하세요. 제가 억지로 나오시게 한건 아니죠? 어, 아니에요. 그랬다면 저 여기 안 왔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왜 태규 씨가 떨고 그러세요? 제가 겁을 내야죠. 왜요? 아, 그냥 내가 전에 세스 베스트 프렌드랑 사귀었으니까 태규 씨도. 팀 알죠? 조금 그냥 얼굴만 알아요. 아, 이거 봐. 내가 지금 떨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줄 타러. 너 성종호 게임 알아? 그게 뭔데? 세 번의 기회가 있어. 세 번? 어, 세 번. 너가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을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만약 그걸 내가 해본 적이 있으면 손가락 하나 접는 거지. 그래서 세 번 다 먼저 걸린 사람이 지는 거야. 뭐 걸고 내기하는 건데? 그거는 네가 결정해. 먼저 해. 나는 시험에서 컨닝한 적이 있다. 나는 애완용 거북이를 키워본 적이 있다. 어떻게 알았어? 야, 야, 잘했다. 나는 제모를 해본 적이 있다. 아우! 나 수영 선수였거든. 나는 부모님에게 반항하려고 삭발을 한 적이 있다.
크리스가 말해준 거야? 폭발했었어? 응. 그냥 운이 좋았어? 근데 우리 뭐 걸고 하는 거야? 키스. And if she wins? Ferrari? 나는 밝아보고 수영한 적 있다. 겁난다? 근데 네가 원하면 내가 나는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어? 정말? 너 없어? 에이, 거짓말. 너 거짓말했으니까 이번 주는 무효다. 이게 내 차례야. 나는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다. 언제? 말해줘. 얼마 전에 내가 이겼다. 내 페라리죠. 야. 이게 뭐야?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어? 물? 응. 어, 그래. 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시원하다. 가야겠다. 어디 가? 집에. 있어도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넌 벌써 그게 가능해?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아무 남자랑 그렇게 쉽게 자? 어? 나 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든? 팀은 절대로 나한테 그런 일 없을 거야. 지금 이게 팀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샘. 팀 뭐? 팀 워너. 팀 워너라는데? 국적은? 아저씨 국적 어디야? 한국 사람 아니야? 고맙습니다. 쌤,
이게 나야. 네가 예전에 알던 팀도 나고 지금의 태규도 나야. 나는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변했어. 난 너를 위해서는 다 변할 수 있는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So what are you going to do now?